히브리서 10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작할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저는 18절까지 한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 단락으로 해서 제목을 영원한 제사로 온전하게 하심. 영원한 제사로 온전하게 하시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을 때에 11절과 11절, 12절, 서로 11절과 12절 사이에 서로 이렇게 대비되는, 대조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이어지는 성경 구절에서 보면 서로 대비되는 단어들을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의 내용과 12절의 내용은 완전히 대비되는 내용인데 서로 매칭이 되는 키워드가 무엇과 무엇이 서로 매칭이 되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자, 11절과 12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대비되는 단어가 무엇과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11절에 제사장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12절에 무엇과 대비가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제사장과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서로 양쪽으로 양 화살표, 양방향 화살표로 좀 연결을 해놓으세요. 제사장과 그리스도. 결국은 11절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고 12절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11절부터 18절까지는 영원한 제사로 온전하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시작을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서로의 어떤 점이 다른지를 먼저 비교하면서 이 단락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키워드는 매일, 매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11절에 나오죠. 매일과 그리고 또 뒤에 나온 자주. 그러니까 매일과 자주라고 하는 이두 단어가 12절에 무엇과 대비가 되겠습니까? 한 영원한,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매일이라고 하는 것과 자주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죠. 하나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언제나라고 하는 단어, 언제나, 그러니까 자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한 영원한, 바로 이 단어와 서로 이제 대비가 되겠죠. 그래서 11절에는 매일, 자주, 언제나는 이세 개의 유사한, 반복이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세 단어와, 그리고 12절에는 한 영원한 바로 이 단어가 서로 매칭이 되겠죠. 그리고 또 대비되는 단어가 무엇이 보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설명할 때 굳이 필요하지 않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설명해 보면 그냥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때 하면 될 텐데 무슨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나온 내용 보면 제사장이 서서 한다는 얘기가 잘 표현을 잘 쓰지 않죠. 그냥 뭐이 성막에서 섬긴다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서서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서서라고 하는 것은 뒤에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동사, 무엇과 연관해 대비를 시키려고 굳이 서서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뭐 한다고요? 앉으사.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과 대비시키기 위해서 제사장을 표현할 때 매일 서서라고 하는 동사를 쓴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사장과 그리스도가 어떤 것이 서로 다른지 비교하기 위해서 굳이 서 있다는 내용과 앉아 있다는 내용을 지금 비교하고 있죠. 바로 그런 것처럼 서서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두 동사가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같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12절에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되겠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제사장의 무엇이 다른지.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것은 반복하는 제사를 매일 드린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대비되는 것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특성, 반복해서 드리고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그 제사를 반복하지 않고 한 번만 드린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1절과 12절에서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을 읽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는지를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12절의 마지막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되어 있죠.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무엇을 하십니까?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기다리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금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히브리 기자는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기 발등상이,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된다는 표현은 히브리서 10장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앞으로 넘기셔서 1장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미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자,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도 네 원수로 하여금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 그러한 자격을 주셨다. 그렇게 앉아 있으라고 하셨다. 이것이 바로 천사와 예수님의 큰 차이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도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라고 하는 것 표현을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일반 지금 율법에 의한 제사장, 바로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때도 천사와 비교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히브리 기자는 바로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죠. 그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8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원수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그냥 단순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시는 동안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들이 발등상이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다리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원수들이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나니라고 되어 있죠. 기다리시나니라고 하는 것이니까 앞에 무엇 무엇 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3절과 14절은 서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14절입니다.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13절 지금 내용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무엇을 하시냐면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이유를 14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NIV 영어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의 시작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 Because. 그러니까 왜 기다리시는가 하면, 왜냐 하면 이것이에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기다리시나니라고 하면서 아 기다리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잘 보세요. 성도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을 받아서 영원히 온전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영원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하면 그 기도하시는 그 시점이 언제까지예요? 바로 원수들. 예수님의 원수이니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이자 또한 우리의 원수예요. 우리를 호시탐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오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원수들이 발등상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 대상은,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이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영혼이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뭐 일부만 좀 거룩한 것이 완전히 되지 못하고 중도에 그쳤다든지 아니면 영원히 온전한 존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까?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앉으셔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영원히 온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기도하실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성화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었어요. 온전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온전한 존재가 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기도예요. 우리는 물론 우리 장로교 신앙은 한번 구원받은 존재들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장로교 신앙입니다. 한번 받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구원받은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우리는 한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장로교 신앙이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영원히 온전하게 된 성도들을 누가 그 온전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렇다면 예수님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앞에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성령님께서도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님은 어디에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설명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10장 13절과 1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예요. 기간이. 그러면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예요?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만 기도하셔요. 그 이후에는 기도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성천하신 이후로부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성천하셔서 부활 후에 성천하셔서 그때로부터 바로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만 기도하셔요. 그 기간 동안에. 그렇다면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는 언제까지입니까? 우선 그것을 알려면 발등상이 무슨 의미예요? 발등상이. 발등상의 의미가 뭡니까?
자, 그 뜻을 알려면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됩니다. 시편 110편 1절. 그 히브리서 10장 13절 옆에다가 시편 110편 1절을 적어 놓으세요. 발등상이도 한글 번역이 지금 발등상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글 성경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발등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110편 1절은 좀 쉽게 설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물론 이 시편은 다윗의 한 기도지만 여기서 말하는 발등상은 무엇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발판이에요, 발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풋스툴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발판이 된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 이거 은유적인 표현이죠. 원수들이, 네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원수들이 내 발에 짓밟힐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발등상이 된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원수들을 완전히 짓밟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원수들이 완전히 예수님의 발 밑에 완전히 짓밟힐 때가 언제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탄 흰옷 입은 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그 원수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천년 왕국이 바로 도래할 그 시점입니다. 바로 그때까지 예수님은 뭘 하신다고요? 결국은 천년 왕국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 모든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실 때까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과 마귀들에게 우리가 굴복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결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확신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언제까지인가 하는 내용, 그것을 히브리서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9장에서 배운 내용이죠. 9장 28절에 있습니다. 9장 28절, 언제까지이신가 하면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언제 나타나신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이제 이어지는 히브리서 10장 15절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0장 15절을 읽을 때에 여기에서 증언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자, 증언하는 내용은 뒤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고, 왜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는 누굴 말합니까? 성도들이죠. 왜 성령이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증언하신다고 그래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증언하신다고, 증언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성령이 증언하는 내용은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을 왜 증언하신다고 이야기할까요?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왜 성령이 증언한다고 표현하지? Witness라고 표현하지? 왜 testify? 영어 성경에는 testify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근데 testify라고 하는 게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간증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간증하는 걸 testify 한다고, testimony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증언하신다고 하는 것이. 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데,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성령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 증언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무언가에 대한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왜 성령이 증언하신다고 이야기할까요?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데
왜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신다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경에 그 라이터들이 있죠. 선지자들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그리고 마태, 누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그 기록한 자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기록을 했습니까? 아니요.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감설이라고 그러죠. Inspiration.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까?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싶은 내용,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을 어떻게 해요? 성령이 기록하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 히브리 기자가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은 무엇인가? 아, 성경은 그냥 마태 누가가 자기가 알아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마태와 누가 그리고 모세 각 선지자들을 움직이셔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바로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5절 이후에 나오는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성령이 우리에게 그냥 뭐 이렇게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이러시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러시다 하는 내용, 이 내용에 지금 증언하시다는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성령이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기자들을 영감스레에서 하기도 했지만 또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어떻게 깨달아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성령이 영감서에서 기록한 그 성경의 내용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도 성령께서 하셨고, 그 성경의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이도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증언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증언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16절 상반부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증언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전반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하시고니까 뭐예요? 성령이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성령이 증언하신 내용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맺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증언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날 후에 성도들과 맺을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내용은 바로 16절 후반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후반부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성도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후에 또두 번째 내용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무엇하신다고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증언하신 내용은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첫 번째가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주께서 이러시되 하는 이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3절과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지금 16절 후반부에 있는 내용은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죄를 기억하지 불법과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이어지는 34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실질적으로 예레미야서 31장 33절과 34절을 보게 되면 언약의 내용이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인용한 내용보다는 추가적으로 좀더 있죠, 내용들이.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과 34절 내용 중에 일부만을 발췌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 일부만을 발췌해서 인용한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대제사장,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 세워진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인용을 했습니다. 그 필요한 부분만 인용한 것이 바로 두 가지죠.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지금 보면 16절에 그날 후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그날 후는 그럼 언제가 되겠습니까?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도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 후는 언제를 말할까요? 우선은 히브리서 10장의 앞에 지난주에 했던 데 보면 그날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앞에 앞으로 넘기셔서 10장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그날을 언젠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9절이에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후에 있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날은 언제인가 하면,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는 날이에요. 그럼 첫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에 의한 대제사장이죠. 이것을 폐하고, 둘째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가 됩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때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날 후입니다. 18절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날이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있는 얘기.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날 후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말하는 그날 후를 알려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서 33장 31절을 보게 되면 그날이 언제인지 알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자, 히브리서 31장 31절입니다. 그래서 그날 후에 옆에다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바로 그날은 언제입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르는데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과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새 언약을 맺는 날이에요. 이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고 하는 바로 그 언약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언약의 내용은 모든 하나님의 법을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주는 날이에요. 그리고 죄를 한번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기억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날이 언제인가? 바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 얻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날이에요. 새 언약을 맺으시는 날은 바로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의 초림의 때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절의 내용입니다. 지금 17절에 보면 죄와 우리 성도들의 불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죄와 불법을 성도들이 지은 죄, 그러니까 성도들이 되기 전에 죄죠. 성도들이 되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그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용서인데,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17절에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접속사가 이어지는 게. 아니하리라, 무엇이라, 하셨으니, 하셨으니라고 끝날 때는 반드시 그 다음에 하셨으니, 그 결과가 나옵니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하셨으니까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왜이 이야기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죄와 그들의 율법을, 그러니까 성도가 되기 전이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왜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가 하면, 그 이유를 1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줄을 쭉 쳐셔가지고 화살표로 17절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것들을 사하셨음적.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들은 무엇이에요? 대명사죠. 그럼 대명사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무엇입니까? 죄와 그들의 불법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셨으니 죄와 그들의 불법을 사하신 적. 그러니까 죄와 불법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죠. 없어졌기 때문에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드린 그 희생제물로 모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표현을 죄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하신 것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한번 사해 주나서는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실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왜? 한번 죄사해 주셨기 때문에, 아, 이제 뭐, 한번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나는 다시 기억 안 해. 다시 돌이켜서 그것을 너희에게 죄값을 묻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정확한 성경적 답은 무엇이에요? 죄로 인해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다시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죄값을 묻죠. 우리가 다시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죄사함은 일회성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비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단번에 희생제물로 인해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죄사함이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이야기를 바로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 아, 하나님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그렇지만,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그래서 18절 옆에다가 출애굽기 34장 7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뭐 있습니다. 어떠한 속성이 있는지 한번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용서해 주시죠.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속성은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신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직접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34장 6절에 보면 인애가 많으신 분, 인자가 많으신 분, 긍휼이 많으신 분,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 이렇게 설명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7절에서 인자를 천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복이 얼마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천대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 집안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천대까지 가요. 다르게 표현하면 자손 대대로 그 복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은 그렇게 막 이렇게 길게 복이 이어지지만 또 반면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벌을 면제하잖아요. 이 벌은 언제까지 간다고 합니까? 자손 3, 4대까지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벌을 면제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죄를 사해 주셨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농담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순간적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일찍 되지 않고 막 이렇게 뭐 세상 즐기고 다 살다가 마지막 때 우리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으면 정말 좋겠다. 뭐 그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죄사함의 용서를 받지만 어떻게 돼요? 그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자손 3, 4대까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에 관한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 중요한 내용인 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한 번에 모든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전하게 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성화의 삶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넓게 닫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계시다고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